폴리텍 대학은 46년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 부문의 종합 직업 교육 훈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청년기부터 베이비 부머, 경력 단절 여성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직업 교육 훈련을 공급하는 종합 서비스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폴리텍 대학은 전국에 34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캠퍼스는 그 지역의 지역 밀착형 또 그 지역의 산업 밀착형 특화된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을 하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직업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그 양적인 목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베이비 부머가 적정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인생 제2막의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직업 교육 훈련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인 경우는 2013년도부터 저들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공급해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모 과정도 베이비 부모의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공급을 해나가고 있죠. 2015년도 현재 경력단절 여성과 베이비 부머를 합쳐서 3,000명 정도의 직업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한 50개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 베이비 부머 과정인 경우에는 75개의 훈련 프로그램이 아주 세분화되어서 그 지역에 맞게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과정들을 평가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나가면서 점점 더 이분들이 취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